that you love me and so. 오늘의 콘텐츠는 2021년 먹잘할 능력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먹잘할인지 내가 평가해주는 거야.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내가 평가하겠어. 딱 봐. 핫했던 음식 유행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게 먹잘알이야? 잠깐만, 왜 이렇게 빨라? 이 두 번째 건데, 아이고 이런. 민트 초코 맛이 출시된 음식은 최초로? 이게 어떻게 근데 맛잘알이야? 이런 전문적인 게 쩝쩝박사들이 아니라고. 이건 불닭볶음면 같은데, 면 모양이? 아, 이런 걸 뭘. 딸기 샌드위치. 뭐요? 뭐요? 나 개대충 했는데 뭐요? 아니 근데 쩝쩝박사 뭐 이런 거 먹잘할 능력고사 이런 거 줄 거면은 그런 걸 넣었어야지. 다음 중 몰티저스를 말아먹을 때 가장 맛있는 짝꿍은 차가운 우유, 따뜻한 생크림, 초코우유 이런 거랑 섞어가지고 했어야지. 아... 너먹지다 이거. 그런 건 너무 주관적인 거잖아. 아니 주관적이지 않아. 방금 전에 정답은 따뜻한 생크림이 맞아. 먹어보면 다들 알아. 따뜻한 생크림 진리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 다 맞추면 한국 음식 덕후고 이거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한국인은 진짜 먹을 거에 미쳤음. 혼낼 때 밥값 좀 해라 아님? 이거 많이 매워? 많이 맵진 않은데 죽지 않고 견딜만 하던데? 아직 김치로 담가지지 않은 것은 샤인머스켓 젤리 해파리 초콜릿. 아니 최근에 나온 샤인머스켓 아닐까?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디저트를 먹기 위한 배는 따로 있다지.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이 음식의 이름으로 올바른 것은 뼈해장국. 이 사진 딱 봐도 이거 못 알아보면 안 되죠. 이 음식으로 올바른 것은 삼겹살 항정상 잘 닭꼬치 같은데? 여기 판 거 같은데 이거? 이 스테이크의 굽기 단계로 알맞은 것은? 미움 뱀. 잠깐만. 아야씨. 이거는 내 배가 반간다. 이건 뭐야? 신이 우리를 볼 때는 뭐야? 첫 번째 친구 이름 김진우, 두 번째 친구 이름 김똘복. 한 명은 누구로 할까? 킹맨. 뭐요? 19금 한정 언어의 마술사. 이게 무슨 말이니? 일단 김진우와는 거기서 거기. 입에 모서만 달렸지 필터링은 없음. 김똘복과는 끼리끼리. 19금 무슨 약속 시간 지키는 법이 없음. 기본 30분 지각. 아니 이거 진짜 아니야? 아니 이 녀석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소름 돋았어. 나 진짜로. 나 진짜 이런 거 잘해. 나 MZ 이력 테스트. 다음 중 화가 났을 때 사용하는 밈과 관련이 없는 것은? 킬로그램 받는 뭐야? 이거 군침이 싹 도는오고. 킹바트라슈. 똥받네? 똥받네라는 말이 있어? 킹바트라슈랑 군짝까지는 어떻게 알겠어? 이 킬로그램 받는은 뭐야? 다음 중 가게가 농협은행의 뜻으로 올바른 것은? 가게가 농협은행 안에 있다. 가게 인테리어가 예쁘다. 가게가 농협은행처럼 시원하다. 가게 이름이 농협은행이다. 가게가 농협은행 소유다. 무슨 말이야? 나 그런 말은 들어봤어. 농협 쓰면 틀딱이라고. 물론 나도 농협 씀. 아니 근데 가게가 농협은행이라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이지? 너무 예쁜 애가 농협은행이라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 아니 한국어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닐 텐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 아 외국인이 농협은행 어디에요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잘못 알아들어서. 다음 중 당모치의 뜻으로 올바른 것은? 당연히 모짜렐라 치즈 추가 아니야?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라고? 당면이랑 모짜렐라 치즈 추가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과거와 현재의 중재. 아, 와 진짜 어렵다 진짜. 18살인 저는 오늘부터 틀딱입니다. 연애 언어 능력고사. 제가 또 이거 매번 컨텐츠 짜오는 입장은 제가 이거 다 알거든요. 출발했어? 응? 이제 출발하려고. 이 새끼 이제 씻는 중임. 남자의 카톡에 일본 가장 가까운 것은? 안 자고 뭐해. 진짜 안 자고 뭐하는지 궁금한 거임. 게임 재밌게 해놓고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아니 저놈이 게임을 더럽게 하잖아. 실력이 매우 출중한 상대를 만났구나. 다음 남자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현실 반응이거든. 아. 진짜? 몇 살 다닌데? 응? 이거는 독일 여고생을 의심해봐야 하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면은 2번 아니면 3번이야. 남자들은 구체적으로 칭찬해줘야 돼. 얘네들도 어쨌든 그래도 머리 큰 어린애란 말이지? 3번이다 이거. 구체적으로 칭찬해줘.
아니 나는 무조건 다 A일 줄 알았는데 확률이 61%밖에 안 돼? 아니 난 성심 성의껏 대답했는데? 남자도 해봐. 여자의 말을 진짜 의미로 올바른 것은 오빠 이거 어떻게 해? 근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건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임. 웬만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혼자 함. 알바할 때 이제 소주 괴짝을 옮겨야 되는데 이거 누구 안 부르고 맨날 내가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2번이란 얘기지? 2번으로 해보자. 여자가 화난 상태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중에 뭐가 제일 화가 났을까? 됐어. 괜찮아. 말 안 하기. 몰라. 다음에 얘기해. 다음 대화에서 여자가 화난 이후로 가장 올바른 것은? 퇴근했어 오빠? 지금 잠깐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 먹고 있어. 어 그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나 말도 없이 친구들을 만나서 퇴근했다고 먼저 말하지 않아서 남자의 말투가 상냥하지 않아서 남자의 맞춤법이 틀려서 여자는 화가 나지 않았다. 2번? 1번? 퇴근했으면 퇴근했다고 맨날 보고해야 돼? 1번에서 2번으로 바꾼 사람이 맞네? 그러면 2번? 다음 여자의 말에 가장 올바른 대답은? 12명 정도? 솔직하게 대답. 비밀이야. 딱 3명만 남았어. 줄여서 대답.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몇 번? 오케이 4번이 맞아. 4번으로 가보자. 일단 입에다가 아이스크림부터 쥐어주고. 근데 모든 여자들이 나갔진 않은데? 너네 왜 연애 못하고 있냐? 나는 61점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저 너네는 왜 못하고 있냐? 완성은 얼굴이어서 아이고 아이고 이건 뭐야? 비만 자가진단 테스트. 집 밖은 위험해. 나는 외출보다 집코세라를 사랑하는 프로 집순이 집돌이다. 네.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아. 나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느낌을 받는데 유튜브는 먹방이지. 나는 유튜브 먹방 채널을 3개 이상 구독하고 똑같은 음식 조합에 따라서 주목해보는데 성실한 살코업으로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아프거나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다. 무릎은 안 아픈데 오래 못 걸어. 오래 못 걷는 건 얘야? 난 자고 있어서 모르지만 기분은 나쁘네. 주변인으로부터 코골이에 대한 지적을 받아본 적이 있다. 피곤하면 고라. 아 근데 크게는 안 고라. 달다구리는데 멘탈 지킴이. 스트레스 해소에는 속이 뻥 뚫리는 탄산 음료와 달달한 초콜릿이 최고다. 나 저격하는 거 아니야? 저탄고지 원푸드 식단 한약 다이어트 약 꿰뚫고 시중에 나와있는 온갖 다이어트 나를 지금 저격하는 거니 지금 호스 그만하자. 나 너무 슬퍼.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관리 필요. 이건 뭐야? 여자는 절대 못 맞추는 퀴즈? 다음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밤. 아침 아니야? 왜 아침이냐고? 내가 얘기한 게 너무 이상한데 이거? 아니 이게 아침에는 이제 건강한 상태라서 지금 다음 단위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은? 아! 짤을 왜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야? 아 왜 하필 식수대야? 아니 나는 1번 가야지. 뭘 간혹 겪어. 아이! 빨리 감기 뭐야! 빨리 감기 미쳤나! 다음 새 사진의 순서로 알맞은 것은? 일단 A가 마지막이야. 야 너 나와 계속 자냐? 다음 졸다가 걸린 학생이 고민을 하는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냐 설마? 단 1분만이라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지랄. 졸다가면 인정이야. 한 남성의 발자국이야. 동떨어진 발자국 이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 근데 이거는 여자도 가끔 이제 사람 없을 때 하는 때가 있음. 너는 재배치인데 우리는 이제 청바지 같은 이제 꽉 끼는 옷 같은 걸 입을 때. 어찌 먹는 상남자니. 하나 틀렸잖아. 남탕 속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90%라고요? 저 여중 영원하는데요? 여성분이시라면 굉장히 스스럼 없는 남자친구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깊돌복!